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리가 나는 물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스피커, 소리굽쇠, 고무망치, 그리고 물이 든 수조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와 소리가 날 때 손을 살짝 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손을 대면 아무런 느낌도 없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 때 손을 대어볼까요? 떨림이 느껴집니다. 휴지를 올려보면 소리의 떨림을 눈으로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굽쇠와 소리가 나는 소리굽쇠를 물에 대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굽쇠를 물에 대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는 소리굽쇠를 물에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리가 나는 소리굽쇠를 물에 대었을 때 물이 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체가 소리를 낼 때는 바로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군 선상 문과